한층 젊어진 토론토 한인회 이사진들이 어제 저녁 한인회관에서 첫 번째 정기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재적인원 58명 중 기성세대와 차세대 등 모두 42명이 참석했으며 한인회 사상 처음으로 이사진 절반이 신임인데다 차세대로 구성됐습니다. 이진수 회장은 집행부와 이사회가 협력해 조화롭게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이사들 모두는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임 이사들이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자 기존 이사들은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2011년도 1사분기 집행부 사업과 결산 보고 등에 이어 이사장단 선출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소통 문제로 추대와 추천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리 해석되면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으나 다수결에 의해 추천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이사장 후보에 호명된 김세영 이사가 사양한다고 밝혀 정재열 후보가 투표 없이 이사장에 선출됐으며 김명숙 이사와 조명식 이사가 부이사장으로 뽑혔습니다. 32대 집행부에 이어 새로운 이사장단이 진열을 갖춤에 따라 앞으로 한인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